나 이거 가져갈게. 이제 안 싫어. 나 지금 죽이러 오는 건가요? 자, 오이, 오 마이 갓드. 손으로 왼쪽 마우스. 폭로요? 달고미님 어서오세요. 두둠치님 어서오세요. 갔나? 퓨즈를 꽂아놓고 죽으면 퓨즈는 저장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팁은 알려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와, 도망온데가 때마침 퓨즈를 꼽는 곳이었어. 난 지금 길도 잘 모르는데. 하나 더 줘라. 주는 김에 두 개 줘라. 세 개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또 어딨냐. 아... 아주 잘하고 너무 깜찍해. 으쌰. 아... 하이짜. 여깄지롱, 여깄지롱. 네, 제 숨소리 아닙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숨소리입니다. 나 지금 어디서 나왔지 내가? 잠깐만요. 이거 배터리 좋아요. 배터리
아, 여기구나. 영희님 어서오세요. 알람이 안 울리긴 안 울렸나 보다. 다들 놀래시는 걸 보니. 두 개, 이제 하나 남았는데. 왜 알람이 누군 울리고 누군 안 울리지? 제가 일부러 생 대기방도 어이예 배터리. 야, 너 뭐하니? 찾았다. 아, 너 찾았다. 엄마야. 어이. 아. 우와, 쟤 막 뛰어서도 오네, 막. 여기 배터리, 왠지 배터리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배터리. 아, 배터리랜다. 피즈. 고맙다, 길 알려줘서. 길 알려줘서 고맙다. 얻어 걸렸어. 아, 신난다. 얻어 걸렸다. 12영천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야, 내 열쇠 어디 갔지? 먹은 건가? 배터리 보안관 하라고요? 왜요? 배터리 잘 주워서? 얘는 체력 완전 좋아요. 먹은 건가? 먹은 거예요 지금? 열쇠? 여기였구나.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그냥 자동으로 습득이 됐나 본데? 아까 어디였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자12영천님 어서오세요. 여기 아까 왔던 데고. 오, 깜짝이야. 비켜! 아. 막혔어. 일로 숨어야지. 아. 아, 여긴 숨을 데가 없잖아. 나 잡아봐라. 깔깔깔깔깔. 나 잡아봐라. 여긴 길이 없네. 독수리님 어서오세요. 저러다 죽음. 안 죽었지롱. 숨었지롱.
여기 아니고 나가야 되는데 다시. 그죠? 어이 깜짝이야. 아야. 비켜봐. 비켜봐. 여기 일이 아니야. 아 왜 자꾸 일로 오지? 이 길이 아닌데. 하나 둘. 하나 둘. 아. 하나 둘. 진짜 스토커야 스토커. 하나 둘. 하나 둘. 으이샤. 어? 여기 길이 왠지 있을 것 같은. 없나? 없네. 아. 어? 여기 뭐야? 배터리다! 도망가면서 배터리 먹었어. 아 신난다. 아 도망가면서 먹는 배터리는 너무나도 너무나 좋은 것. 배터리 갈아. 아 비켜봐. 아 그래 때려라 때려.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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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라. 허이셔. 왠지 여기 아 길이 없나? 저기 저기 왠지 저기가 왠지 의심이 가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겨! 아야! 아 일단 숨자 알았어. 나 잠깐만. 나 숨을게. 나 숨으러 간다. 나 잡지 마라. 나 숨을 거니까 잡지 마라. 일로 가서 숨어야지. 으이. 아, 숨을 데가 없어. 왜? 어, 여기 숨어 있지. 여기 있었구나. 아니, 얘는 지금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세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기자가 되게 안 죽는다 얘. 퀴즈 찾아서 열쇠 먹었잖아요 방금. 아까 이제 열쇠로 문을 따야 돼요. 어? 배터리. 아 여기 배터리 천국인데? 내가 가는 곳에 곧 배터리가 있으라. 그러니까 열쇠는 먹었는데 열쇠를 먹었는데 열쇠를 쓸 수가 없어. 길을 모르겠어. 아이 또 왔냐? 징하다 징해. 아유 너도 진짜 가지가지 한다. 배터리 배터리 두 개. 아 신난다. 배터리 두 개 먹었어. 아 쟤 좋구나. 허이짜. 아 너무 보이는 데서 숨었나? 어? 아니네? 아 신난다. 도망가다 배터리 두 개 더 먹었어. 나 쟤 만나면 행운이 오네. 응? 쟤 나쁜 애가 아니네요. 쟤를 만나는 순간 행운이 오네요. 저 보세요. 배터리 여섯 개. 저기서 올라온 거죠, 저? 그렇지! 어? 아닌가? 어? 나 열쇠 먹었는데? 아... 아까 그 열쇠 떨어진 게 내가 먹은 게 아니구나. 아 맞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지하로 내려가서 먹어야 될 걸요 했던 게 그건가 보다. 아 그럼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그럼. 아, 여기구나. 멍청이, 멍청이래. 나 뭐 멍청이. 그래, 나 멍청하다 그래, 이놈아. 아, 지하만 생각했네. 아, 거미배어님 어서오세요. 아, 여긴가 보다. 여깄다. 아, 아, 승질나. 야, 이놈의 새끼야. 아, 이놈의 새끼야. 어? 뭐야 비켜! 아우! 진짜 아우 비켜봐. 아이야! 거기서 때리면 어떡하니? 일단 숨어야겠다. 내 점프하려는데 때리냐. 아 진짜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요즘 것들이 이렇게 매너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이 갈 데가 없다. 아야 아야 아 여기 막혔잖아. 자 다시 한번. 여기 아니잖아. 자 다시 한번. 그렇지. 그러니까요. 변신하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어? 점프하는데 기다려주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아, 이거 또 점프해야 돼, 여기도? 좋아. 피를 따라가라. Follow the blood. 배터리 두 개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거미비어님, 리하용. 아, 무셔. 피 어딨어, 피. 어, 피 여깄다. 뭐하니, 너? 거기 잠겼잖아. 간다. 피를 따라가라. 으차. 네네네, 귀담님 주무세요. 잘 자요. 아, 배터리 없어. 어, 뭐야? 오. 오, 뭐야? 오. 왜 떨어진 거지? 지금? 오. 여긴 어디? 배터리. 일로 올라가야 되나? 그렇구나. 아이. 으이, 여기가 아닌가? 그렇지. 으이씨야.
배터리. 배터리 아니구나. 오! 장난하나. 아, 장난하나. 아. 잘 보고 다녀야겠구만.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긴가? 여기 아닌데? 저기구나. 헤이! 헤이! 자! 아, 어지러워! 으이자! 아이. 배터리. 배터리가 화장실에도 있네요. 배터리 없어. 파일. 좋았어. 메시브산 정신병원 환자 셜리 피어스의 일기에서 발췌. 이 상처들이 어쩌다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아프다. 뉴하우스 의사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최면요법에 저항하고 있다고 내 잘못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도 정말 낫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뉴하우스 의사는 이것도 침실 연상 히스테리의 또 다른 증상 중 하나라고 한다. 불쌍한 브루스. 나 때문에 그이까지 괴롭게 하다니. 잭슨 부인도 혹시 비슷한 문제를 남편과 겪지 않았냐고 은근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였다. 잭슨 부인의 남편 역시 젊은 여자의 품에서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의사들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고 최근 병원에 합류한 정부 쪽 사람들이 도와줘서 정말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됐다. 그냥 약이나 먹고 한숨 자야지. 오늘 밤엔 좋은 꿈을 꾸면 좋겠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잠겼다. 잠겼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피가 안 보이는데. 아, 요, 잠깐만. 요 피 같아. 일로 가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나 배터리 좀 먹고. 배터리 잘 보시네요. 아니 물론 그냥 딱 보여요. 일단 뭔가 빛난다 싶으면 가봐요. 그게 배터리든 캔이든. 지나갔나?
배터리 아닌가? 배터리 맞잖아. 본격 배터리 먹는 게임. 호이! 자. 옥동자를 왜 녹여 먹어요? 아, 갑니다. 자. 옳지. 어. 아, 내 캔코더, 내 캔코더. 아, 내 캔코더. 아, 슈발. 아, 슈발 내 캔코더. 쇼미나. 깜놀. 깜놀. 나 이제 갱코더도 없어. 야, 어떡하라고. 내려가야 되나? 아, 이거 내려가 말어. 아, 내려가 말어. 뭐 보여요만. 어둠 속을 지나가려면 갱코더가 필요하다. 아예 못 가게 막았구만. 그죠? 해봐. 아예 못 가게 막았어. 아니 그럼 못 알아. 못 안다고 꾸역꾸역 기어 올라왔어. 캔코더 찾으러 내려왔어 이지. 어딨니 내 캔코더. 캔코더야 어딨니? 갱코더 보신 분, 얘 가져갔나? 갱코더 얘 가져갔어요? 아까 들어온 애가? 뭔가 캔코더가 없으니까 발걸음은 가벼워서 좋긴 한데. 아, 구멍으로 쏙 빠졌어요? 그럼 내려가야 되나 얘? 깜깜해. 뭐야 안 보여 아무것도. 오. 샤워나 할까? 찌뿌둥한데? 어? 일로 들어가야 되나보다. 떨어져 볼까요? 헐짝. 헐짝. 샤워를 했더니 길이 보였어요. 역시 깨끗이 씻어야. 여기 못 가잖아 또. 아니구나. 오. 잠겼겠지? 혹시 모르니까 길을 잘 외워두세요. 저는 길치라는. 나는 길치라는. 못 가네요. 귀신은 아니고. 귀신 아니고. 일로 못 가나 진짜? 못 가네.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좀 쉬었다 가자. 아. 뭘로 가야 되지? 여기도 잠겼는데? 아예 반응이 없는데? 어? 오! 오! 어! 깜짝이야. 아, 나 짜증나, 또. 짜증나게 하네, 또. 아. 무한인 이네. 캠코더 못 보셨나요? 네, 캠코더. 넘나 놀란 것. 캠코더 못 보셨나요? 왜 깜짝이야. 제 캠코더 못 보셨나요? 네. 오, 여기네. 여기 건너편으로 온 거네. 그죠? 와, 이게 이제 조금 재밌어지네. 게임이 캠코더 없이 이렇게 약간의 빗줄기로 길을 표현해 주니까 더 지리네요. 그죠? 저 있다. 내 캠코더. 왜 죽질 못하니? 야, 조용히 봐. 주인공아. 일로 들어가나? 아, 돌아가는 건가? 아닌데? 어떻게 가지? 캠코더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30cm도 안 되는 거리. 아, 일로 돌아오는 길이 있구나. 아유, 진짜.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오, 깨졌어. 아, 오, 깜짝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어디로 가? 아이, 진짜. 아니, 어떻게 캠코더를 찾았더니 길을 더 모르겠어? 못 가나? 아아 아. 못 가고 허이짜. 아. 오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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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왜 일로 못 가는 거지? 아, 나 여기서 잠깐만 내려왔잖아 나. 아, 아짜, 그렇지. 아, 그렇지 이놈들아. 에이 이놈들아. 그래 내가 아까 일로 왔지. 어이짜. 옳지. 아, 해냈습니다, 여러분. 아. 해냈습니다. 어디야, 나가는 길.
머리가 왜 이리 단단할까요? 헬멧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요? 뭔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지. 어디야 여긴 또? 아, 찌직거리지 마라. 저쪽인가? 으쌰. 아까 그림자에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기서 못 올라가냐?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왠지 저기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쵸. 으이짜! 아이, 아야야야. 실패. 1차 시도 실패. 어, 뭐야. 찡겼니? 핸드폰 액정 깨진 것 같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다시. 자, 2차 시도. 아이, 깜짝이야. 캔커더마저 저를 놀래키네요. 다시 점프! 허잇! 어, 왜 여기를 못 가지? 아이, 바보 같은 놈. 과연 몇 번 만에 올라갈 것인가? 허이쩌. 허이. 어, 왜 못 가는 거야? 왜, 왜, 왜? 왜 못 가는 걸까요? 이상하네. 내가 못하는 거니? 아니 여기가 어? 아니구나. 여기가 그렇게 넓은 데도 아닌데. 어, 됐다. 어씨, 어씨,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 아, 나는 억울하다. 자, 여기는 자, 잘 왔지? 여기는 헛! 아, 이제 젠장. 여기 못 가는겨? 그런겨? 못 가는겨? 왠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바닥에 나무요? 저 바닥나무요? 이거요? 이거요? 하양이님? 아, 그래요? 여기 올라올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럼? 아닌데? 아, 그러네. 아, 승질나. 아, 고맙습니다. 어휴. 근데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긴가? 아, 여기지. 으쌰. 아, 빡쳐라. 사라님 감,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뛰어야 돼? 아, 점프! 아, 좋아요.
섬님도 18, 18 하고 싶어요? 아, 저는 하면 슈발은 하죠. 아, 이런 슈발. 아, 슈발. 진짜 극한 직업이다. 뭐 한다고 여기 왔니, 기자야? 왜 왔니 너 여기? 헐. 메트로 2033이요? 아웃라스트보다 심한다고요? 그럼 안 해요. 안 할랍니다, 그럼. 설마 여기로 뛰어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디스패치처럼 연예인 따라다니는 게 돈 많이 벌 듯. 그러니까요. 오, 뭐야? 점프한 거야? 온 거야? 뭐지? 뭐지? 나 지금 순간 이동한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뭐지? 어쨌든 도착했습니다.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야. 딱 하나. 뭐? 끝이야? How do you know you're not? 네가 환자가 아닌 줄 어떻게 알아? 화면이 멈췄으면 나갔다 오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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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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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 워커 찡. 워커찡이 나를 봤다. 오, 막혔다. 아. 어, 뭐야? 아,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에릭닉님 어서 오세요. 나 죽음. 나 죽음. 오, 여기 집 좋은데. 문 닫아. 오, 아늑하다. 아. 막내야, TV 좀 틀어라. 채널 돌리지 마라. 아빠 안 잔다. 왜? 뭐? 어, 왜? 야, 막내야. 야. 아이, 나쁜 놈. 이러기니? 애놈이 시키야. 아, 어디 아버지 쉬시는데? 애놈이 시키가. 멀어져 가는 나쁜 시키. 막내 빡침. 아니, 아빠 쉬시는데. 애놈이 시키가. 오이. 막내를 좀 많이 먹였더니.
배터리 없나? 배터리 없네. 배터리는 없습니다. 여기 아까 왜 온 거니 넌? 여기도 배터리 없니? 여기 들어가야 되나? 환풍기! 아 이거 화이트데이인데 또? 예 칠성님 잘 자요. 오 이봐. 오 얘 머리 봐요. 좀 비켜주겠니? 아, 아 비켜주세요. 아, 저리 가, 저리 가. 나도 내려간다. 허이, 아이짜. 오, 오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여기 가면 뭐 있나?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로노 제국 지도관 그리고 로키 의학사. 현재 진행 중인 루돌프 베르니케 박사의 작업과 관련해 무시하기 힘든 소식이 있습니다. 앨런 튜링과의 짧고 불운한 만남에서 시작된 이론을 확장해 형태 생성 엔진을 개발 중이랍니다. 만약 제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포 재생과 인공 종양 생성의 가능성을 넘어 베르니케 박사의 방법은 영적인 영역까지 뻗어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체의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잠시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 편지와 초대장을 디트리히 에카르트에게 전해 그가 실험을 더욱 심층적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발견을 총통께서도 아셔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론 베르니케 박사의 성공으로 우리와 우리의 대의와 독일 국민들에게 크나큰 기회가 열린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이며 이후 모든 숙청 계획에서 그를 제외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고향님 어서오세요. 네, 아웃라스트 하고 있습니다. 뭐야? 별거 없네요? 날 여기를 왜 데리고 온 거야? 이 붉은 피들아. 나갈걸. 어? 누구나! 하자! 이만을 전하러 왔어. 예배실로 가는 소극장에 있어. 불빛 뒤에! 소극장 안 불빛 뒤야. 영상을 꼭 봐! 거기 명함을 남겼대! 알았지? 네, 가요. 지금 갈게요. 뭔가 지금 목표가 두 개나 생긴 것 같던데. 보죠. 한 번에 목표가 지금 두 개 생겼는데. 뭐가 겹쳤는데, 목표가. 이거 상당히 공포게임이라고요? 저는 공포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깜놀은 있는데 뭔가 공포보다는. 오 여긴가?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여긴 뭐지? 공포보단 그냥 그냥 그래요. 소극장 가서 열쇠 찾고
영상 보기? 소극장을 찾아야겠구만. 길이 없는데? 떨어지면 되나? 으쌰. 오. 오, 너 피아노 잘 친다. 우와. 오, 얼굴 봐요. 오. 분위기는 진짜 지려요, 그죠? 어디쯤이라고 해야 되나? 글쎄요. 어디쯤이라고 해야 되지? 소극장 가래요. 어, 소극장이다. 맞나? 아닌가? 소극장 같은데? 그죠? 소극장이야, 소극장. 예, 치치님. 멀미나죠? 오! 뭐야! 같이 보자. 1985년 12월 27일 뉴멕시코 로스 엘레모스에서 기록된 퇴직자 면접 시에라 알파 승인 면접 대상 루돌프 베르니케. 영상은 진짜입니다. 영상을 전혀 조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눈죽임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1943년 6월 3건의 자연출혈 기록되어 있네요. 실험 대상 6명에서 뇌종양 발생 조짐이 보였고요. 네, 부검 결과 종양은 나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사망 원인이란 말입니까? 왜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성과를 재현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제게는 저만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조국도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것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것은요, 압도적인 공포, 광적인 분노, 그리고 당신의 언어로는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군요. 희망보다 더 큰 무언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비상한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실험에 필요했던 것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었죠. 압도적 광기에 접해야 했습니다. 그의 준하는 공포를 목격한 실험 대상만이 엔진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실험 대상이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실험 대상이 초자연적 무언가와 접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자연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월라이더 프로젝트가 길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끝인가? 흥치뿌님 리아용. 얘네 보다가 조네요, 조라. 야, 일어나 이놈들아. 일어나 이놈들아. 이 깜짝이야. 그쵸, 다시 들어오면 움직이겠죠. 가끔 멈출 때가 있대요. 오, 뭐야? 베르니케를 찾아야 돼. 그 길뿐이야. 아까 캠코더를 떨궜거든요. 여긴 잠겼습니다. 네, 아까 캠코더를 떨궈가지고 깨졌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
혹시 엔딩이 가까워 왔나요? 혹시 아직 멀었나요? 오늘 이거 깨고 자려고 그랬더니 배가 체험. 그러니까 완벽하네요. 올 깜짝이야.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왜 그래요? 반 좀 넘게 왔다고요? 반 좀 넘었다고요? 배터리 지금 후반부도 아니라고요? 오늘도 못 깨는 것인가? 그러면 문전박대. 문전박대. 5시간 플레이한다고요? 나 5시간 넘었는데? 훨씬 넘었는데? 쟤 어디가? 야, 같이 가! 아, 여기 문이 열렸구나. 좋아, 좋아. 이번엔 또 버퍼링이에요? 헐! 아유, 아우 짜증나!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 배터리는 갈면 되죠. 여기 아니죠? 아, 여기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귀엽다고요, 이게? 이게 귀엽다니. 저 난관으로 가야 되는구나. 난관으로. 그죠? 난관으로 점프해볼게요, 이번엔. 난 일로 점프하려고 했더니. 헤이! 그렇지. 내가 왔다, 이놈들아. 열쇠, 그렇다. 열쇠다. 3층에서 마틴 신부를 찾아라. VR이요? 아, 이거 VR로 되면 진짜 어지럽겠는데?